안녕하세요, 수박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매장에 있는 유미류들 중에서 지금 수생을 하고 있는, 수생 적응을 해서 지금 물고기들과 같이 살고 있는 요 뉴트들. 보시면은, 금박이 뉴트라고 해가지고, 오키나와 소드테일 뉴트, 또 더부살이 하고 있는 마블 뉴트, 유미류들에게 그 많이 먹이시는 냉동 장구벌레를 한번 피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살고 있던 애들 말고 추가로 지금 몇분 전에 금박이들을 몇 마리를 더 여기다가 투입을 시켰는데요. 저희가 분양을 하다 보니까 수생 사육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수생 적응을 좀 시켜서 분양을 해드린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렇게 수생 적응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밥 주기 전에 쓸데없는 얘기 하나 하고 갈게요. 요게 이제 그 냉동 장구벌레라고 냉장이라 그러죠. 뭐 수족관 물고기들이나 뭐 거북이들도 먹고. 물에 사는 뭐 모든 육식성 물고기 뭐 모든 아무튼 다 먹는데 요게 이제 모기 유충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이게 모기 유충이 아니고 깍두기 유충이죠. 각다기 유충이죠. 각다기. 네, 각다기라고 징그럽게 생긴 거 이렇게 큰거 있습니다. 각다기 유충. 개똥도 약에 쓰려면은 없다. 아니 뭔 소리야? 자, 밥을 한번 먹여 보겠습니다. 자, 지금 냉장을 물에 투입했어요. 지금 꽁꽁 얼어가지고 물에 둥둥 떠 있는데 이걸 약간 이렇게 핀셋으로 풀어서 물속에 가라앉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뉴트나 살라멘데나 이런 친구들은 후각에 의존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풀어서 냄새를 딱 이렇게 뭐냐 그 낚시할 때 밑밥 던지듯이 그렇게 밑밥을 잘 던지셔서 관찰을 한번 해봅시다. 밥을 먹는지. 자, 이 친구가 먹었나요? 자, 지금 보시는 애가 이제 그 일명 금박이 오키나와 소드테일 뉴트고요. 보시면은 등에 이렇게 금칠을 해놓은 것처럼 판박이를 붙여놓은 것처럼 이렇게 쭉쭉 자, 먹고 있어요. 먹고 있어요. 쪽쪽 빨아먹고 있습니다. 얼굴이 굉장히 귀엽죠? 약간 멍청해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도 좀 멍청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먹을 거는 잘 챙겨 먹는. 약간 그면 먹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잘 먹죠? 저쪽에서도, 지금 냄새를 맡는 것 같아요. 물속에다가 이제 이 친구 굉장히 잘 먹네요. 이쁘죠? 이 오키나와 소드테일 뉴트 같은 경우도 제가 유럽 수입을 했던 애들인데 매물이 굉장히 희귀해요.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번에 또 유럽에서 수입을 야무지게 했기 때문에 저희 더브리더스에서만 볼수 있는 아주 레어한 뉴트들입니다. 굉장히 귀엽죠? 물속에서 막 똥똥똥똥거리고 걸어 다니는데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저 덩치 조그만한 이 금박이들 사이에서 자기 몫은 잘 챙겨 먹고 있어요. 개체 차이도 약간 있는 편이라서 지금 보시면은 이 개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래쪽을 보시면은 검은색, 빨간색 무늬가 얼룩덜룩하게 이렇게 있고, 또 이제 다른 애들 같은 경우는 또그 얼룩덜룩한 게 거의 없고, 이제 붉은색만 있고, 아, 얘도 얼룩덜룩하네요.
이제 뉴트들이 보면은 이제 배 쪽이 뻘건 계통이 많은데 이거는 알려져 있는 게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죠. 뉴트들이 어쨌든 도롱뇽이긴 하지만 유생 때 말고는 이제 성체가 되면서 아가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산소 폐호흡을 한다는 건데 폐호흡을 하려고 이렇게 물 속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 그때가 이제 가장 그 천적에게 포식자에게 취약한 타이밍이잖아요. 밑에서 물고기가 이렇게 보는데 수면으로 막 이렇게 꼼지락거리는 이렇게 뉴트가 올라가면은 잡아먹고 싶을 텐데 바로 그때 요 빨간 배 이 빨간 배를 이렇게 보면은 물고기가 아 저 독이 있구나 요렇게 아는 위험용 그런 보호색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도 독은 있어. 입 벌리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도 독은 있어요. 그러니까 키우실 때는 이 뉴트를 절대로 잡아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뉴트를 핸들링 할, 아, 지금 물고기들도 자기 몫은 다 입에 저렇게 국수를 한 가닥씩 물고 있네요. 굉장히 잘 먹죠. 그리고 일단 활동량이 많아가지고, 아, 저 친구 숨 쉬러 올라갔어요. 애들이 활동량이 많아가지고 키우는데 되게 재밌어요. 별로 이렇게 대중화된 종류는 아니지만 이 유미류라는 게 알수록 매력적인 애들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한번 입양하셔서 뉴트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더블리더스였고요. 오늘 영상은 유미류들, 수생 중인 유미류들 밥 먹는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박대장입니다.